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제 미시카입니다. 아, 여러분,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거 혹시 보셨는지, 제가 여러 제품을 이제 어제 찍어가지고 이제 리뷰한다고 올렸는데 꽤 많이 올렸었거든요. 6개인가요? 어제 그 영상을 6개인가 7개인가 어제 올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앞에 놓인 거 여기 예, 고가축제 하는데, 어제부터 했단 말이에요. 예, 어제부터 했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안 갔고요. 여기 이제 그거 한다고, 이게 젖어가지고, 살짝, 여기 갔다 왔거든요. 이제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사전답사? 겸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지금 거의, 세계 기록 거의 매년 이제 기록 하고 있죠, 이거는. 예,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천향 여신이라고, 이제 다륜 이제 대작 이제 국화거든요. 한 송이, 한 줄기에서 1315송이네요. 제가 1315송이 이제 국화꽃을 피운, 이제 세계 최다 다륜 대작 작품이죠. 2010년에 이제 기록 자체를 공식으로 인정받아가지고요. 이제 매년 기록 이제 갱신 중이죠. 기록 깨고 있어요, 말 그대로. 2007년에 한 줄기에다 702송이었는데, 지금이었다. 8년 전에 이제 1315송이었으니까, 이게 8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소원 이루어준다는 꽃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천향 여심이라고 이제 진짜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제 빌면은 이제 이 꽃이 이루어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국화길 걷기라고 이제 여기 스마트 엔티어링이라고 있어요. 엔지박꽃에서 시작해가지고 창동예술촌 이제 축제장까지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스마트폰 앱을 들으면 이제 퀴즈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뭐지 여러 이제 그거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국가축제에 간 이유가 이제 잠깐 이제 사전답사차 아까 갔다고 했잖아요. 사전답사차 갔었는데 이제 뭐 시식행사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횟집에 네. 그리고 뭐 고백 영상도 있네요. 어쨌든 이런 장어잡기 이제 체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여러 체험인데 아직 이제 첫날이고 오늘 둘째 날이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예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예 네, 2층 버스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갔다 온 이유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사전 답사차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약간 좀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좀 이상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지금 이제 형태인데요. 예, 지금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게 이거 때문이거든요. 추억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창동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뭐 이제 교복 이제 무료로 대여해준다.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창동에서 이제 뭔가 구매하시면 그 영수증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교복을 이제 무료로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복 사진 콘텐츠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10명한테 기념품 준다고도 돼 있고요. 예, 이제 축제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딱지 이런 것도 있고 놀래 이런 것도 영수증 있어야지 뭐 사가지고 돌려야지 이제 주는 거예요. 뭐 5천원, 상품권 5천원도 있고 뭐 여러 있네요. 어쨌든 축제 기간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페스티벌도 있고요. 뭐 이제 테마 아트 공모전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한번 이 공모전에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이제 생각 중이긴 한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사실 이제 그거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스탬프 비치장소라고 이게 스탬프 투어라고 이제 미션이 A하고 B가 있어요. 이제 필수 코스 두 군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10개 이상을 하시면은 이제 상품권 10,000원을 주고요. 미션 B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코스 한 군데에 포함한 스탬프와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이제 코스죠. 거기를 이제 5군데에서 9군데 하시면은 5,000원을 줘요. 이제 투어 여기 완료 있는데 여기에다 도장 찍고 나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여기 투어 완료에다 도장을 찍고 나서 받아가는 거죠. 아마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다 찍고 나서 아마 가지고 가야 돼. 여기 마지막으로 찍는 거겠죠. 어쨌든 그 여기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필수가 아고라 광장이라고 이제 제가 그 도장을 찍어왔는데 여기 약간 번졌어요. 여기 살짝 제가 번졌는데 아고라 광장이라고 제가 찍어왔는데 이제 여기 말고 하나가 더 바로 이제 여기 축제 현장. 국가축제 현장에도 이제 도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되겠죠? 여두 군데가 이제 필수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나머진 데가 이렇게 되는데 숫자가, 있어요. 이제 1번이 조창터, 2번이 250년 길이고, 3번이 오동동 문화광장, 4번이 3.15 발원지, 이제 창동 상상계. 제가 갖고 온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에콜드 고무, 창동 사거리 앞 시민예술극장 골목 아까 봤던 이제 부림공예촌, 부림아케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이제 둘러보시고 이제 스탬프를 찍고 나서 이제 그 경품 수령처라고 있어요. 여기 그 이제 창동 내려오는데 중간에 이제 창동 사거리 앞이라고 하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그 근처가 창동 사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이제 경품 수용처가 있어요. 창동 사거리. 여기가 3번이죠, 어쨌든. 아, 3번이야 한다. 여기는 창동 사거리, 여기는 이제 7번이에요. 7번. 숫자로 치면 7번이에요. 7번인데 제가. 근데 여기 3번 보 이제 여기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주차장이고요. P3이라고 돼 있는데 주차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여기 한번 했어요. 이제 내일 안갈 거고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게 되면은 한번 이제 해보려고요. 요즘 셔틀버스도 있지만 굳이 셔틀버스 안 타고 가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창동 들렸다가 이제 이런 미션을 하고 나서 이제 보러 가면서 이제 거기도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고 축제 현장에서 찍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총 12군데거든요. 12군데니까 10군데 이상 하면은 상품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그러니까 미션 A는 이제 여기 두개다 도장 찍혀 있어야 되고요. 미션 B는 이둘 중에 한 군데만 찍혀 있어도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다섯 개에서 여기 나머지 10개 중에 이제 5개를 하시면은, 뭐 어쨌든 다섯 개라도 하시면은 이제, 그럼 6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플스 포함해서 이제 5개에서 6개면 그러면은 나머지 한 4군데 하시면은 이제 여기가 5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5,000을 받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뭐 다음 달 11월 9일까지 한다 했으니까 저는 이 미션마저 완료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도 찍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요. 가고 싶어도 못 가겠어요. 다시 너무 오늘 한산동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다못 봤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제 축제 거리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 유대가 사실 여기 이제 아주 옛날인데요. 61년이면은 거의 40년도 넘었죠. 솔직히 해서 40년 넘었고 50년도 넘었겠죠. 40년이야. 지금 2001년이기 때문에. 40년이었으면 2001년이잖아요. 그럼 2001년이니까 이제 18, 이제 17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57년 된 셈이네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수출한 게 72년이니까 아주 옛날이네요. 57년이라. 이제 축제를 한 거는 이제 2000년대부터 했으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축제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느림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뭐.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근데 2년 뒤에 이제 10월에 주소지로 이제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2년 뒤 자기한테 본인한테 보내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전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